안녕하세요. 아재TV 인사드립니다. 일전에 비비탄, 2년 전에 제가 비비탄을, 바이오 비비탄이 이 숲에 있으면 이게 썩는지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, 뿌리고 나서 1년째 되는 날 한번 업데이트를 했었어요. 했는데 뭐 그대로였죠. 오늘은 2년째 되는 날입니다. 2년째 되는 날 한 번 더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. 같이 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진짜 썩었는지. 자, 오늘 날짜가 2022년, 이게 보이나? 7월. 7월이에요. 7월 21일. 비비탄이 잘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. 여기 있다. 여기 비비탄이 아직 이렇게 있는 거 보이시죠? 저기 군데군데 비비탄들이 아직 조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. 여기도 그때 뿌려뒀던 비비탄. 아마 이거 게임하시는 게이머 분들도 야외에서 이런 식으로 비비탄을 아마 그냥 총으로 쏘게 되면은 비비탄이 이런 식으로 땅 위에 흩날려지지 뭐 묻히진 않을 것 같아요. 근데 그때 여기에 상당량의 비비탄을 뿌렸는데 지금 땅 속에 묻혀 있는 것들이 좀 많고 지금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걸로 봐서는 아이고. 제 개인적으로 이 비비탄은 2년이 지나도 좀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. 그 정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비비탄은 2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다라는 거. 아마 3년째에 제가 이거를 다시 찍을지는 모르겠습니다. 아무튼 2년째에 영상을 찍어서 올리게 됐습니다.